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문 문법 주요 성분 서술로 하는 거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25페이지, 127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 요 서술로 하는 거는요, 그냥 서술로 하기도 하고 그냥 술어 이렇게 얘기도 해요. 술로 하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지금 공부한 건 한문, 한자로 된 문장의 성분, 한문의 성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한문의 성분 중에서 우리가 아주 주요하다가 주요 성분, 여기 뭐가 있었어요? 주어하고 오늘 공부한 서술어, 이게 주요 성분이라고 그래서 주요 성분. 주어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서술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어는 말 그대로 술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건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일단 주어, 주어 있잖아요. 주어의 어떤 동작이나 성질이나 상태 이런 거를 서술하는 말이, 이게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서술어예요. 그러면은 한문의 문장에 들어가지고 서술어가 될 수 사용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면요. 우리가 서술어 될 수 있는 게 동사 있잖아요. 동사. 동사. 근데 한문은 독특하게 형용사가 서술어 써요. 영어는 서술어로 형용사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문에는 형용사가 있겠어요. 여기 좀 독특하고. 또 하나. 그냥 명사 있죠, 명사. 명사 요 자체가 또 서술어를 써요, 명사.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명사가 한 개가 아니고 한자가 하나 되게 아니고 두 개 이상 모여가지고 주어 수로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구라 그랬죠, 구. 명사 구. 명사 구가 또 서술어로 쓰이고요. 또 막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명사 있죠. 1인칭 대명사 나, 2인칭 대명사 너, 뭐 이런 거. 대명사가 또 서술어로 쓰이고요. 그 다음 수사. 숫자 1, 2, 3, 4, 5 한 개죠. 수사. 수사도 쓰이고요. 그 다음 절. 이 구와 절의 차이는 뭐죠? 예. 절은 그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이게 서술로 쓰이는 서술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서술절이 또 이 서술로 쓰입니다. 이것이 좀 독특해요. 독특해요. 근데 명사만 쓰이는 게 아니라 또 명사 뒤에 야 있죠. 야. 야를 붙여 쓰기도 해요. 또 명사구도 마찬가지예요. 명사구에 또 야를 붙여가지고 또 서술어 쓰게 돼요. 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대명사도 그냥 대명사로도 서술어 쓰지만 야를 붙여 쓰기도 해요. 수사도 마찬가지로 또 야를 붙여가지고 수사를 쓰기도 합니다. 서술절은 야를 안 붙여요. 야를 안 붙여요. 그래서 형용사, 명사, 명사구, 대명사, 수사, 서술절 또는 명사야, 명사구야, 대명사야, 수사야 이런 것이 전부 다 서술어로 쓰인다는 거, 요걸 염두에 두시고, 자 먼저 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예문 보겠습니다. 그 125페이지 밑에 동사 돼 있죠? 예, 그 동사에 있는 예문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문이 어떻게 됐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일지게. 일일지게. 네, 일일지게. 제, 어, 인, 이렇게 됐어요. 자, 일일. 하루의 이 괴는요, 괴획이에요, 괴획. 괴획겠죠. 하루의 계획은 제, 있다. 요때, 어는요, 때 있죠. 때. 때를 나타내는 뭐뭐에. 우리가 아침에 저녁에 일이잖아요. 그래 인은 우리가 새벽 오전 3시에서 4시가 인인데 이걸 보통 새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일일지게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 제가 뭐죠? 뭐뭐에 있다 하니까 동사죠. 동사. 네. 동사가 서술로 쓰였죠. 동사가 서술로 쓰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 다음 뒤에 문장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T자 요수를 알게 돼요. 약이라 알고만 락이라 알고만 안 되죠. 요. 그 다음에 인자 요산 이렇게 알게 되죠. 시. 지자 간체로 쓰겠습니다. 락자. 이걸 락그 락이라 들고도 하기 때문에 요라 읽어야 돼요. 조화하다는 뜻이에요. 조화하다는 뜻으로 할지 요라고 있습니다. 자, 지자 요수. 예, 수. 요것도 먼저 보겠습니다. 요때 직자는 알다란 뜻이 아니고 지혜스럽다,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럼 지자 이러면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수, 우를 좋아한다. 이 좋아하다가 뭐예요? 동사죠. 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거예요. 서술어로 쓰인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지자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인자. 인자는 뭐예요? 어진 사람이죠. 어진 사람은 요. 좋아한다. 뭘 좋아합니까? 산을 좋아한다. 이것도 요라 알게 됐죠. 요라. 락학을 만든다. 요요. 요것이 이 동사로서 서술로 써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죠? 문장이. 자, 읽으셨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충신. 충신은 말 그대로 충직, 충성스러운 신사예요. 충성스럽다, 충자신. 충신은 불사 이군. 요 사가요, 일사자도 되지만 일단 성기다예요. 성기다. 동사예요. 동사. 성기다, 동사예요. 충신은 불사하니까 성기지 않는다. 이군, 두 임금을 성기지 않는다. 여기 동사로서 뭐로 써있어요? 네, 서술어로 써있어요. 자, 서술어로 써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열려. 열려는 그 다음에 불. 자, 이때는 경하고 읽어요. 불경. 그 다음에 이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열려. 열려는 무슨 뜻인지 알죠? 열. 열은 이때는 굴세다. 굴세다라도 또는 열자가 이때는 예, 강직하다. 강직한 여자, 굴센 여자. 열려라 그랬잖아요. 정조가 강한 여자처럼. 요때는 경하고 그랬는데. 번갈다. 우리 번갈아 들다란 말 아시죠? 우리나라 말에 번갈다. 하나씩 차례로 상대하는 거. 번갈다 그래요. 번갈다. 아, 좋은 말이에요. 경하고 읽어야 돼요. 갱하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라는 뜻으로 읽으면 갱하고 읽는데 갱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경이라고 읽어야 돼요. 불경. 번갈지 않는다. 요 부는요. 남편 부자죠. 남편 부. 두 남편을 번갈지 않는다. 열려는 두 남편을 번갈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는 의역을 해라. 어떻게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또는 뭐 열려는 두 번 시집까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해놨어요. 자, 이때 이거 뭡니까? 경하는 게 번갈다는 동사죠. 동사가 뭐로 쓰여 있어요? 예, 서술어로 쓰여 있죠. 자, 126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26페이지 보면 형용사가 나왔어요. 자, 한문은 독특하게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입니다. 서술어. 주어에 대한 서술어로 쓰입니다. 자, 그 예문은 천고마비였어요. 천고 마비 한번 볼까요? 고는 뭐예요? 높다 하는 형용사지요. 형용사. 하늘은 높다. 주어에 대한 서술이었죠. 이게 서술어로 썼어요. 하늘은 높다. 영어에는 형용사가 바로 서술어로 안 쓰입니다. 영어에는 한문을 써요. 말은 여태 비는 뭐예요? 살찌다. 살찌다도 형용사죠. 형용사가 서술이죠. 말은 말 주어에 대한 수로죠. 그렇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봐 주십니다. 내어 하고 나오는 부분 있죠. 내어. 자, 우리가 보죠. 오는 말 올레자. 오는 말. 어, 오는 말. 가는 말. 거가 가다지요. 가다. 가는 말.
자, 레어 그다음 불미. 그 다음에 그어 하미. 자, 보겠습니다. 레어 가는 말이 불미, 미는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우리가 아름답다는 것이 뭐였어요? 어떤 그림이나 꽃 같은 게 그런 게 아름답다 그런 것도 하고, 말이 아름답다 할 때는 눈이나 귀에 어떤 즐거움과 만족을 줄만한 거, 이걸 우리가 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아, 그 사람 말이 아름답다. 이랬을 때는 뭐 꽃이 아름답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죠? 예, 즐거움을 줄만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오는 말이 곱지 않다. 그러므로 고가 생략돼 있죠. 그죠? 오는 말이 곱지 않으므로 그 가는 말이 하는 뭐에 어찌 미는 어찌 아름답겠는가 하리죠. 이게 뭐예요? 반응문이죠. 아름답지 않다는 뒤집어 얘기하는 거죠. 반응문이라고 했죠. 반응문. 반응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미가 뭐예요? 아름답다. 그렇죠? 아름답다. 요 미도 마찬가지고, 아름답다 이게 무슨 형용사. 형용사가 레어 또는 그어, 이 주어에 대한 수술로를 쓰인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장랑지 하나 하는 거죠. 장랑.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장랑. 장 간체로 쓸게요. 물결랑 자고요. 장랑지수. 그 다음 청. 요건 해요. 해. 예. 그 다음에 가이, 그 다음에 요건 탁, 그 다음에 오영, 요건 영이에요. 영.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창랑, 창랑. 아, 이게 창이 큰 바다 창자예요. 큰 바다. 물결 나는데 큰 바다 물결 이런 뜻이 아니고, 창랑이라는 것은 중국에 있는 강 이름이에요. 강 이름. 그러게 창랑이에요. 창랑. 창랑지수. 창랑의 물이 청 맑다. 요 해죠. 해. 해는요 문장 끝에 쓰여가지고, 문장 끝에 쓰여서 감탄이나 찬양하고 찬미. 감탄이나 찬미 또는 찬탄. 찬탄하는 어세를 주는 거예요. 어세를 주는 거예요. 조사예요. 조사. 어세를 주는 조사. 문장 끝에서 이렇게 종결사이죠. 그래서 창랑의 물이 맑구나 또는 맑으니 맑구나. 가이는 두 개 붙여가지고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자, 보겠습니다. 탁 하는 건 뭐예요? 탁. 씻다. 발을 씻다, 뭐를 씻다. 우리 세탁해 할 때 탁자 이거예요. 탁. 오. 이거 영은요. 갓을 뱀 뜻은 가끈이죠. 가끈. 가끈. 오. 영하면 나의 가끈이. 내 가끈이에요. 자, 창랑의 물이 맑다. 맑으니 뭐말 가치가 있다? 탁오염. 내 가끈을 씻을 가치가 있다. 씻을 만하다. 이거 시적으로 표현해서 어떻게 해놨습니까?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가끈을 씻고,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는요. 또 창랑인데, 창랑 지수인데, 말질 않고 흐리다 그러놨어요. 그렇죠? 탁. 우리 그 막걸리 탁조를 그저 흐리죠. 간체는 이렇게 씁니다. 또 해. 요거는 흐리다. 물이 흐리다. 그 다음에 가위는 똑같이 썼고요. 탁도 똑같이 썼고요. 오를 썼고, 그 다음에 뭐를 써요? 오도 똑같이 썼고, 족을 썼죠. 말족을 썼어요. 창랑의 물이 흐리면 어떻게 써요? 내 발을 씻을 만하다. 씻을 가치겠다. 내 발을
시조라 내 말 뭐뭐 하리라 씻으리라 이렇게 의역을 해놨네.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뭐래요? 청하는 거 말다는 형용사, 탁하는 허리다는 형용사가 서술 어르스인 거죠. 예, 장랑지술한 주예.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 명사, 명사구 일어났어요. 한문은 독특하게 명사, 품사, 명사가 요 그대로 서술 어르스 있는데, 자, 명사가 그대로 써요. 독특하죠? 네. 그 다음에 대명사도 그대로 써요. 대명사도. 그러니까 수사도 그대로 써요. 근데 명사가 한자가 하나가 한자가 아니고 두자 이상 되면 명사구라 그랬죠. 명사구. 명사구도 또 소수로 써요. 또 명사, 명사구, 대명사.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은 요것만 쓰이는 게 아니라 명사 뒤에 또 야를 붙여쓰게 돼요. 명사구 뒤에 야를 붙여쓰게 돼요. 대명사 뒤에 야를 붙여쓰게 돼요. 수사 뒤에 또 야를 또 붙여쓰게 돼요. 야를 안 붙여도 돼요. 근데 요것이 서술어로 쓰이면은 그냥 뭐뭐이다 하는 거 요걸 덧붙여줘야 돼요. 뭐뭐이다 명사 요이다 하는 거 덧붙여줘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생하자 부모, 지하자 고자야 하랬죠. 생 아자 자 생아 나를 낳다. 이때는 나아주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이제 부모. 부모 부모 명사지요. 명사는 뒤에 한자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이상 있어요. 이런 뭐예요? 명사의 명사구예요. 명사구죠. 명사구. 번역은 어떻게 돼요?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이다 하고 이걸 붙여야 돼요. 이다. 그래서 이게 소수로 쓰이는 부모이다. 그 다음은요. 지아자. 지아자는 뭐래요? 포자. 포자 그 다음에는 야 일어났어요. 그죠? 잘 보세요. 지는 어떤 알다가 보다도 알아주다. 지아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포자이다. 자, 포자는 사람 이름이에요. 대명사예요. 그냥 포자 이름도 돼요. 근데 야를 붙이기도 하죠. 야. 그래서 포자야. 야를 붙여가지고 또 서술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안 붙여도 돼요. 그러면 포자이다 하고 이다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서술을 쓰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자, 포자할지기 자자 있죠. 자, 자는 관직이나 이렇게 높은 사람들, 학득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았으면 공자할지기 자자 있죠. 자, 그 다음에 순자. 또 맹자할지게. 자, 요런 그런 사람들한테 학득이나 학식이 높고 이런 사람한테 붙여주는 미칭이라 그래. 아름답게 붙여주는 미칭이라 그래. 그럼 포자 같은 뭐 있어요? 아, 이건 바로 포숙이죠. 포숙이 알지? 포숙 사람 포숙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포숙과 포자 같은 말이에요. 포숙 미칭으로 붙여줘. 자, 알겠습니다. 요 포자는 뭐예요? 뜻을 굳이 찾아보면은 우리 물고기 중에 소금에 절인 거 있죠. 그래, 절인 물고기 포자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책선 부모지도 있죠. 간단한 것 같은데. 책하는 건 꾸짖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권하다, 장려하다, 권장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자, 책선. 이때 책은요, 권하다. 책사람 선을 권하는 것. 요 앞에 뭐가 있어요? 소, 앞, 뒤에 자. 그 다음 요 앞에 소이. 우리 뭐뭐 하는 거 표현할지 앞에 소자 붙일 수도 있고, 뒤에 자자 붙여. 두 개를 앞에 붙일 수도 있고, 소이 앞에 붙여. 그래, 뭐뭐 하는 것. 이걸 아예 생략형을 안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선을 권한 것.
하나는 동우 지도. 자, 이거 뭐 도는 뭐 돌이 명사지요. 명사. 명사인데 앞에 두 붙어 있지요. 세 개나 붙어 있어. 그러니까 명사구가 되는 거예요. 명사구. 동우는 뭐 친구고 이거 뭐뭐 이거 친구의 돌이 명사구가 뭘로 써요? 서술로로 써 있어. 이 책을 선을 권하는 그 선하고 주의 서술로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뭐시다 친구의 돌이이다. 이렇게 이다를 붙여서 풀이를 해야 됩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독서 나오죠? 자, 독서 기가 집어넣어 놨어요. 독. 그다음에 기가 집은. 자, 이게 본하는 근본이에요. 명사지요. 그 환자는 명사지요. 근데 앞에 쭉 붙어 있어요. 그 명사구지요. 그죠? 기는 일으키다. 가는 집안이고 기가 집은 집안을 일으키는 뭐뭐 하는 이제 지는 관용사 뭐뭐 하는 근본에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 독서는 근본 이게 전체가 명사구가 서술을 써 있어요. 주어 독서라는 것을 내가서 그러니까 근본이다. 이다를 붙여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판단인 거죠? 판단을 하는데. 자, 그 다음 문장, 불소, 소 불거자 하는 거,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 동그라미 치세요. 불거자. 자, 동그라미 치세요. 자, 동그라미 치는 게 뭐예요? 소와 자 사이에 들어가 있죠. 뭐뭐 하는 것, 그죠? 그래 소만 앞에 붙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만 뒤에 붙일 수도 있고요. 다 안 붙여도 돼요. 다 안 붙여도 돼요. 이때 거는요. 가다란 뜻이 아니고 없애다. 버리다. 그러니까 불거하면은 없애지 않은 것. 소자가 있으니까. 없애지 않은 것은 자 봅니다. 의약. 치료할 때 쓰는 약 있죠. 자, 약 간체 이랬어요. 약자. 의약. 과 엔드지요. 그 다음에 서 그 다음 뭐 이게 서 아니 아니죠 복서 서에서 복서에 복은 점을 치다. 서는 점을 칠지 쓰는 대나무 있죠. 대나무까지 맞죠. 그걸 서라 그래. 그래 점 칠때 쓰는 대나무 점대서라고. 그래 복서하면은 점 칠때 쓰는 대나무 점대. 와 엔드 또 그 다음에 종수지설이 나왔어요. 자, 종하는 거 간체를 쓸게요. 나무 수도 간체를 쓸게요. 종수지 그 다음에 서 서도 간체를 쓰겠습니다. 자 이때 종은 뭐예요? 종은 심다예요. 심다 나무를 심다를 심다 이거 나무고요. 나무 숫자고 이 서는요 책이에요. 책 숫자 글 써도 되고 책 써도 되고 책이에요. 나무를 심는 책이야. 나무를 심는 책. 나무 심는 데 관한 책이겠지, 여기를 하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없애지 않은, 소불거자, 없애지 않은 것은 의약과, 그 다음에 점친데들은 점대와 나무 심는 책. 요거 어떻게, 다 명사예요, 명사. 그죠? 명사가 몇 개 있어요? 한자 여러 자 하잖아요. 두 자 이상이죠. 자, 명사인데, 여러 개에서 명사구죠. 이것이 전체가 뭐로 쓰였어요?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한 서술로로 쓰였죠. 명사구가 그죠? 그러니까 뭐였어요? 나무를 심는 책이다. 마지막에 그래 이다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구 이제 다음에 야를 붙이는 경우가 나왔어요. 명사구에 야를 안 붙이고 그냥 명사구로서만도 서술을 쓰이는데 뒤에 야를 붙이도 돼요. 야를 안 붙여도 됩니다. 그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4번 12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거 4 명사명사 야 보겠습니다. 자 군자 주야였어요. 군 자 주야 요거는 주격이에요. 주격이 자
군자는 아니 후치 살아서 축격 축격 그래서 그 축격이죠 군자는 아 임금 맞죠 임금은 이렇게 임금은 임금은 저는 추는 빼고 명사죠 그렇죠 명사에 야 요걸 붙이는 거죠 그냥 주 해도 돼요 임금은 뭐예요 대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임금은 대이다 그 다음에는 서인 서인 자, 그 다음에 수야 해놨어요. 자 보겠습니다. 서인 하는 것만 서인, 서민 곧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백성. 요거는 주격이요. 서인은 붙이세요. 요거는 물이란 명사지요. 명사 뒤에 야를 붙여놨어요. 그렇죠? 야 안 붙여도 돼요. 그래서 서인은 하는 주에 대한 서술을 그러니까 물이다 이렇게 해야 돼 서술 쓰니까 자, 그 후단에 있는 거 보면은 이러니까 군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다 물이니까 그러므로 고 생략돼 있고요 그러면 수적 수적 그 다음에 제주 자 보겠습니다. 수, 물, 이때 적은 요 이거 주격이에요. 주격. 뭐뭐 하면 뭐 몸 한적선 그런 접속사 주격이에요. 물은 재는 씻다. 그 다음에 주는 배잖아요. 그렇죠? 배를 씻다. 그러므로 물은 배를 씻고 그 다음에 또 수, 적, 그 다음에 복. 복 그 다음 주 요거는 복인데 이거 뭐예요? 뒤집다 요 적도 요 앞에 마찬가지로 주격입니다 물은 배를 뒤집는다 자연스럽게 어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배를 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은 배를 씻기도 하고 또는 또 물은 배를 뒤집기도 한다. 그래 물은 배를 씻기도 하지만 또 뒤집기도 한다. 그렇게 뭐뭐 하기도 한다. 뭐뭐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의역을 하면 좋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6페이지 마지막에 농천하 지대본에 나오죠. 농은 농사 농자고요. 천하 지대본은 대는 크다 보는 근본. 그 다음에 야자를 붙이놨어요. 그렇죠? 예, 농. 농 강처로 쓰겠습니다. 농사 농자 천하 지 대본야 자 이게 근본이란 명사에 야를 붙이놨는데 여기 명사일까요? 앞에 쭉 있죠 이게. 이렇게 명사구죠. 명사구에 야가 붙여가지고 서술로 쓰인 것이죠.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 이다 이렇게 풀어야 되죠. 예? 야를 안 붙여도 돼. 자, 127페이지 가겠습니다. 127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문장 한번 볼까요? 원유 돈후 그 다음에 시교야 해놨어요. 온 온 강체는 요유에 요에 날일자가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 부드러울 유자 그 다음에 차 엔드 돈후 돈후 요거는 도탑다 우리 뭐 정이 뭐 깊은 걸 도탑다 그러지 후는 두텁다 자 오는 오는 뭐야 온화하다 부드럽다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도탑고 두텁고 이거 다예요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도탑고 두텁다. 이거는 인정이 두텁다. 이렇게 의견을 하십니다. 인정이. 사람이 인정이 두터운 거. 이것도 보면 뭐가 있어? 앞에 소, 뭐뭐 하는 것도 일어나가니까. 그러려 보면은, 자, 자를 뒤에 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앞에 소위만 붙일 수도 있고요. 그쵸? 네. 이것은, 시. 시치교예요. 시지교야 해놨어요. 자, 먹었습니다.
교하는 건 가르치다 돼가지고 명사형이 되는 거예요. 가르침. 명사형도 명사의 하나예요. 그래 명사에 야가 붙은 거지. 그렇죠? 이것이 요 앞에 있는 거. 요것의 서술 역할하는 거예요. 시, 시의 가르침이다. 시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명사 요 교가 이렇게 명사가 아니고 요 앞에 시지가 붙어 명사구, 명사구의 야가 붙어가지고 시의 가르침이다, 이다라고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소수를 쓰였습니다. 명사구가 그 다음에 볼까요? 예. 과이 그 다음에 불지해 하등이냐 이랬어요. 과 이 그 다음에 불지가 아니고 부지해 그 다음에 하등 있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는 잘못하다. 이때 이는 역접이에요. 뭐뭐 하고도 잘못하고서도 부지는 뭐예요? 지는 뭐뭐 할 줄 안다고 부지하면은 뭐뭐 할 줄 모른다가 되는 거죠. 그죠? 요거 뭐의 회는 미우치다. 그러면 부지휘 하면 뉘우칠 줄 모른다. 잘못하고도 뉘우침을 못하는 것서 이것도 뭐 소함 이런 게 있죠. 자, 이런 게 있죠. 못하는 것은 하등일이다. 아래 등급의 사람이다. 이거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 명사지요. 근데 하등이 있죠. 두자 이상에서 하등이 되는 게 부죠. 명사고 야가 붙었죠. 명사고 야가 붙어가지고 소수를 하는 거죠. 하등인이다라는 말을 붙죠. 하등입니다. 자,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이요. 인, 인지 안 틀냐. 이의. 이런 말에서 또 한 번 봐 주십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 인은 의심이죠. 인은 인지 상태 야 일어났어. 한번 볼까요? 인은 택하는 게 집이잖아요. 명사. 근데 앞에 뭐 있어요? 인지한테 사람이 편안한 집. 한 대가 두 자 이상 됐죠. 주술은 역할이 없고 주술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 거예요. 이거 말 주술을 하면 절이 되는데 주술을 거기서 군 거예요. 사람의 편안한 집. 명사구죠. 명사구인 거예요. 여기다 야를 붙여가지고 소수를 써. 야 안 붙여도 돼요. 마찬가지. 그리고 또 뭐뭐 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풀이가 돼요. 이는 사람의 편안한 집이다. 그 다음 의 관체로 쓰겠습니다. 의 인지정로 야 이것도 정은 바로다. 로는 길이잖아요. 길인데 앞에 쭉 붙어있었죠. 인지정로. 그러니까 주어 수로가 없어요. 얘기하는 거죠. 주어 수로가 있으면 절이 되는데 없으니까 명사 명사구. 이건 명사자네, 길이 명사. 여기다 야를 붙여놨어요. 이게 의라는 의로, 의로움에 대한 서술을 쓰는 거예요, 서술을. 주어의라는. 그래서 이것도 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붙여줘야 돼요.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 이렇게 F를 해야 됩니다. 명사, 구과 후에 야가 붙은 경우. 야를 안 붙여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서술줄. 절이야, 절. 절은 절인데 앞에 서술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서술의 역할, 서술의 역할을 하는 절. 자, 서술, 절 하는 거는 따져보면 서